다 쌌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입고 갈 거고요. 긴 바지, 긴팔 입고 있다가 오치민 들었을 무렵에 다 벗어버릴 거예요. 현재 비가 또 와요. 밖이 춥습니다. 이제 마무리 충전하고요. 현재 시각 5시 35분. 7시 출발인데 6시 한 40분 걸리고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달랏을 떠납니다. 호치민에서 뵙시다. 호텔 2층 기막기고요. 저는 터미널로 갑니다. 매일 봐주셨는데 한마디도 안 해봤어. 그냥 뭐 굿모닝 뭐 그 정도, 굿나잇 그런 거지. 한마디도 안 해봤어. 말을 좀 붙이려고 해도 영어를 아예 못하시나? 이 숙소에 어머니는 달랏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대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오, 되게 수준 높은 걸 풀더라고요. 사인, 코사인 이런 걸 풀어. 글씨를 잘 쓰더라고요. 여기서 이틀 재밌게 놀았습니다. 바버샵 이발소 사장님, 그리고 이 약국 하시는 분들하고 저기 저 자리에서 Bye, Dallas. See you next year. 아, 베트남은 다시 또 오고 싶어. 사이공 가는 버스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량 이게 넘버 번호 있죠? 번호판. 저걸로 찾더라고요. 29916. 예, 이거 타고 갑니다. 2층이었으면 좋겠다. 버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베트남 오시면 이 버스 한번 타보세요. 재밌어요. 이제 8시간 타고 호치민 사이공 같은 도시에 처음 알았어요. 인터넷 검색하니까 원래 사이공이었다가 이제는 호치민으로 부른대요. 버스가 지난번보다 좋습니다. 이게 시설 양호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USB 이 충전하는 게 있고요. 앞에 뭐가 있어. 뭐 TV 같은 게 되나 봐요. 그리고 충전하면 되고. 야, 편집도 하겠는데? 지난 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개인 전등, 라이트,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이것도 되고요. 1층이 안 좋은 점은, 이게,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추워요, 밑이 일단, 기본. 이걸 하루를 틀어, 에어컨. 첫 휴게소 들어왔거든요. 3시간 걸렸습니다. 예, 7시 출발했으니까 10시 3분. 지금 남베트남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얘기는 들었어요. 많이 덥다고. 예, 많이 덥다고. 1년 내내 여름이라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밖에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와. 웬만하면 차에서 좀 내려서 둘러보고 하려고 했는데 더워서 못 있겠어요. 쪄줄 것 같아요. 지금 시골길을 지나서 도심으로 진입했거든요. 이게 다낭이 좀 호텔들 숙박업이 많아서 그런지 거기가 깨끗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분위기라면 여긴 지금 좀 정리가 안 돼요. 굉장히 큰 대도시. 사람도 많고 사람이 많으면 뭐가 많다? 오토바이가 많다. 기존에 다녔던 도시들과 분위기가 지금 많이 달라요. 이런 화물차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산업이 이루어진 돌아간다는 거겠죠. 저 앞에 덤프트럭. 예. 이게 그러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2차 산업. 단순 관광 산업이 아니라. 이야, 씨. 말이 끝나기 무섭게. 씨. 저 뭐야?
식량값 같이 생긴 아파트도 있고. 한국 같네. 야, 이 컨테이너 엄청 많다. 우와. 야, 씨. 뭐야? 온 도시가 공사판이야, 공사판. 일단 뭘 해? 뭘 지금 근데 이렇게 잠깐 지나왔는데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다 찍지 못했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저 뒤에도 건물들 엄청 많았어. 저거 봐. 와, 씨. 이런 데였구나. 저거 완전 초고층 빌딩인데. 사이공 도착했습니다. 뭐 터미널도 아니고 그냥 길에 내려다줘. 지금 시각 1시 32분입니다. 원래 8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3시 도착이거든요. 근데 1시간 반 일찍 도착했어요. 저번에 달라 도착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버스 기사가 겁나 밟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 가서 속도를 먼저 잡아야 돼. 야, 속도 이거 어떻게 잡냐. 고양이 그립다. 거기가 내 감성이 철철 넘치는 곳이야. 와, 이거 몇 차선이야? 대도시야, 대도시. 엄청 큰 도시가. 그리고 길에 쓰레기가 많아요. 걷는 사람은 없는데 쓰레기가 많아. 생각보다. 담배 꽁초도 보여. 카페가 안 보여. 카페가 안 보이고 할머니가 보이신다. 음료판에.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대도시 맞다. 쓰레기통이 있어. 쓰레기통 다운 쓰레기통을 봤다. 여기 뭐야? 조금 걸어왔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와, 건물 봐. 그리고 옆에 보면 아파트 겁나 많고 저기 빌딩들 보이죠? 겁나 커. 와, 이쁘긴 하다. 야자수 어울린다. 카페를 봤어요. 어떤 살라 라고 하는 아파트촌. 이게 주상복합인가 봐요. 1층에는 상가들이 있더라고요. 카페집들. 일단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리고 저기 보이는 이거 있죠? 이 건물. 여기에 이마트가 있었어. 봤어요. 이 폰 발열이 또 걱정이네. 다음 커피집이나 들어갑시다. 진짜. 진짜 너무 시원해. 손님이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카페에서 아무 카페를 들어갔고요. 그 카페에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 카페에서 철근 거리에 벤하트 시장이라는 데가 보였어요. 그거 큰 시장이더라고요. 그거 재밌었어요. 그래서 문자는 이렇게 들어왔고 버튼을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한 하루만 여기서 일단 들어왔고요. 뭐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호치민 여기 가격이 이 시장 벤타 시장 이 근처가 호텔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이 호텔이 보여드릴게요. 3만원 정도 하는 호텔입니다.
2성급 호텔이거든요. 그러니까 4성급 호텔 파빌리온 그게 3만원이었거든요. 아니다, 3만원까지도 안 했다. 한 25,000원 뭐 정도 했는데 여기 조식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냥 도심에 있어요. 그래서 3일 정도 지내려고요. 아, 호치민 좀 실망스럽나? 뭐가 많아 근데 여기도. 근데 여기 완전 돗대기 시장이에요. 화장실 이렇고요. 이게 1박에 3만원입니다. 비싸죠? 많이 비쌉니다. 창문 있는 방 있고 창문 없는 방 있는데 창문 있는 방 달라고 그랬어요. 야. 씻고 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일단 마트 가서 장을 봐야 돼요. 배가 엄청 고파요. 일단 고기를 봐놨어. 오, 김밥이다. 어? 응? 김밥인데? 예, 김밥. 밥채. 정신없어. 정신없어. 일로 가면 마트가 나온다고 했는데? 야, 이 금은빵들이 왜 이리 많아? 금은빵들 진짜 많아. 한 집걸로 하나야. 진짜. 야, 마트에 들어왔습니다. 아, 시원해. 마트 물가도 약간 더 비쌉니다. 약간 더 비싸요. 일단 제가 아까 가정대가 있거든요. 저는 고기를 먹어야 돼. 와, 여기 너무 복잡해. 아, 내 정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동대문, 남대문 약간 그런 길이에요. 아, 저 시장은 내일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 엄청 큰 마켓이에요. 오토바이 봐라. 진짜. 여기는 잘 눈을 안 마주치네. 시골 감성은 없다. 사람들이 정을 안 준다는 얘기지. 저기 안에는 내일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도 될 거 뻔한 거 아니야? 서문시장이랑? 오케이. 테이크 어웨이. 치크와이. 와, 잘 잘라줘. 와. 후. I give you more money. One more. How much? 90. 4,500원? 네. 와, 비싸다. 비싸다. 고기 한 장을 더 달라고 해서 그런지 비싸다. 그때까지 먹었던 돼지갈비 중에 제일 비싸다. 진감은, 야, 호이안 거기가 짱이었다. 1,500원짜리 그 집이 완전 해자였다. 와, 이거 비싸게 치네. 비싸. 아우, 나 이제 더워서. 더워서 밖에 못 있겠어. 들어갈래. 와, 또 씻어야 돼? 오, 씨. 너무 더워. 사왔어. 사왔어. 너무 더워. 투 핫. 그래서 너무 더워. 3만원 밖에 안 하는, 아, 벤탄 시장. 벤탄 이라고 하더라고요. 벤탄 시장이 아니라, 벤탄 마켓. 호텔 3만원.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비싸잖아. 그러니까 갑하겠죠. 자, 뷰가 이렇습니다. 죽이죠. 앞에 철조망 낚싯줄이에요. 야, 3만원짜리 호텔 뷰에요. 뷰. 수영장 없고요. 조식 없고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낭을 간다. 호기안이랑 한국 사람들. 여기는 외국 사양애들 굉장히 많아요. 거의 쇼핑 코스인 것 같아. 야, 앞에 불이 났나?
난 것 같아. 화재가 난 것 같아요. 뭐 다 탔어. 밖에서 안 먹고 왜 들어왔냐고요? 오토바이 때문에.